보성읍교회 부설 보성평생대학이 개교 27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경로위안 잔치를 개최했습니다. 보성읍교회 이근철 목사는 경건회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. 이어 보성평생대학 재학 및 졸업생들은 아코디언과 풍물놀이, 색소폰 등의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평생대학은 더욱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며 또한 대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나눔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1995년 개설된 보성평생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.